엔지 베스트 오브 베스트 좌충우돌 얼반 엔지. 이미 옥조와 한국엔 한나라와 부여 연합군이 주둔을 하고 있답니다. 허면은 정말 곡식과 소금을 얻을 방도가 없는 것입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움직이는 아니 하도 안 움직이는데 하도 안 움직이길래 그냥 먼저 가버렸지. 제 카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하도 안 움직이길래 왜 이렇게 안 움직이나 하고 제가 이렇게 막 고민하다가 오케이 미안. 저 쓰리에 있었어. 무안하시겠다. 오이의 움직임을 주목하세요. 무엇입니까? 저 여호민 씨 다 보이는데 신문. 어쩌죠? 신단에 잘 모셔주십시오. 잠깐만. 아, 오이가 투샷인데. 아, 투샷. 아, 정신 차리거라 오이야. 위험 있게 고구려 궁에 입성하는데. 아이고. 아니 왜? 계단. 아이고. 감사합니다. 내가 넘어진 건데. 실감나게 액션 연기 보여주는데. 적진에 침투하는 여걸 소선호. 신분을 감추기 위해서 복면을 쓰려고 하는데. 다시 할게요. 아, 어렵다. 자전거는 어려워. 실제로도 자전거를 못하는 아육 배우 진아. 몸 앞쪽으로, 몸 앞쪽으로. 엄마 최진실과 자전거 타기 연습 중인데. 엄마 진실 잡는다. 아, 야야. 아, 최진실 실제로 다리를 다쳐 아파하는데 시작부터 순탄치는 자전거 타기. 처음에 배우기가 쉽지가 않죠. 도조 바퀴가 있어야 되는 거. 맞아. 가. 너무 넘어져. 시작하자마자 혹시 또 NG? 다행히 애드립으로 자연스럽게 이어가고. 무사히 고비를 넘겼는데. 여기서 잠깐! 부상이 지친 최진실의 애드립은? 하 그냥 엄마한테. 뭐가 있지? 힘들다 힘들어. 그로부터 한 시간 후. 와. 옳지. 괜찮아요. 대단하다. 딸의 인생은 길다. 지금은 누군가를 의지해야 하지만 어느새 어른이 될 것이고 홀로 세상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Be happy in your life. 아, 이거 왜 땡똥거리냐? 아이야. 아이 그거죠. 안전벨트 경고음이잖아요. 스케이트를 타며 데이트 중인 전누민과 유서진. 걸려 넘어질 게 없었는데. 조심해요. 창피해. 멋 말리는 웃음 제조기 선우 영양 모자. 김윤석의 얼굴을 주목하세요. 아플.
실종된 조경환의 시계를 찾아낸 송승환. 오, 확실한가? 예, 자세히 보시면은 이 뒤에 이니셜이 있습니다. 사장님 잘 다녀오셨어요? 시계를 너무 미리 넣었어. 그래? 내가 밝혀주셨잖아. 못 봤니? 제가 그걸 어떻게 보겠어요? 그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기서는 안 보여요. 못 봤겠구나. 뭐 급하게 번역할 게 있다면서. 응? 재수 씨가 네가 나한테 와서 잠깐 해달라고 했다던데? NG지? NG인 거지? 식신 정준아, 샌드위치를 향해 돌진하는데! 누가 깜짝 놀랐어. 어떻게 저렇게 딱... 혹시나 양념이? 오늘 왜 마주가 안 나왔어? 멀리서 오는 사람도 있는데 잠깐 마주는 못 나와? 음해, 음해. 주몽을 암살하려다가 생포된 부분노. 니놈은 틀림없이 부여에서 왔다. 니놈이 쓰는 검술은 부여 군사들이 쓰는 검술이다. 아이, 그 검술은 어디 검술이요? 부분노, 조심스럽게 침입을 시도하는데. 이코. 철포도. 너무 소리 나신다. 어떡해. 나 아픔을 참고 능청스럽게 넘어가 보려 하지만. 아이고, 소리 다 났는데. 다시 할게요. 어, 허리야. 웃음 스톱 요절복통 웃음행지. 자, 사랑과 정성과 애교로 버무려 차린 맛있는 저녁 식사를 하고 행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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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네요. 어떻게 뒤늦겠네. 오랫동안 기다려온 임신을 하게 된 양희경. 네 생각이 다 옳은데 복희야. 지금 길이 많이 얼었어. 그래? 조금 이따 노우민 나가는 게 좀 어떡하냐? 길로 오면 손님도 없어요. 다 자가용 타고 가지. 지금 선수의 문제야. 내 아이가 문제지. 아유, 애 떨어지겠어요. 어이. 여 괜찮아? 우리 아이 괜찮아? 아, 이거 자네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웃지만 말고 문 좀 열어. 거침없이 웃기는 부부 이순재와 남은희. 좋아라고 좋아라고 지금 씨 영감이 오래간만에 쌀 먹었는데 좋아라고. 어우, 닭살. 미모의 요가 강사에게 반한 이순재. 남훈이 제대로 보복하는데. 왜? 난 지금 잘 된 것 같은데. 아, 잘 되긴 뭐가 잘 돼? 오, 맞다. 뒤에 있는 학생들을 주목하세요. 어, 민아. 이분 예뻐요. 아, 예. 어,
민우야. 왜 이렇게 웃으시지? 안녕. 웃음 나올 만하죠? 어렵다. 어려워. 키스는 어려워. 휴대폰을 계속 켜나요? 네. 아, 따가워. 와, 이게 정전기 올랐어. 정전기 올랐어. 정전기. 정전기. 겨울 최대 정전기 많이 올라. 정전기 올랐어. 안 따가웠어요? 아, 따가워. 와, 나 깜짝 놀랐어. 지금 깜짝이야. 갑니다. 3번. 1. 휴대폰을 계속 켜나요? 네. 정력이 계속 와. 이상해. 잠깐만요. 얼굴에 물을 좀 뿌려볼까? 형준의 찬 기습 키스. 미안해. 오빠. 잠든 네 얼굴 보다가 잠깐 내가 정신이 나갔나 봐. 오빠 상습범이야. 나 고등학교 때 과외하다가 잠들면은 몰래 수도 없이 뽀뽀했지? 뒤집어 씌우지 마. 그때 네가 날 항상 덮쳤어. 어린 것이. 죄송합니다. 내가 뭘 덮쳐. 왜 덮쳐 내가 오빠. 언젠가는 정말로 이 봄날에 봄눈 녹듯 제 심장을 그냥 확 녹이는 여자가 이렇게 하면 돼요? 어떻게 이렇게 언젠가는 정말로 이 봄날에 봄눈 녹듯 제 심장을 녹이는 여자가 그냥 확 아 삼겹살과 함께하는 고난도 키스 성공할 것인가? 키스는 정말 어려워. 엉뚱발랄 CF는 즐거워. 아, 나 안 되네. 우리 아들 때문에. 잘 웃으시잖아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웬만하면 주무시고 가도 괜찮아요. 방 있어요. 주무신 것 같아도 되는데. 감사합니다. 선생님 나도 해. 나도 해. 아유 엄마 기분이 그렇게 좋아요? 꼬인다 꼬여 회사 엔진. 남쪽 지방이 기후가 좋고 죄송합니다. 예, 예. 남쪽 지방이 기후가 좋고 곡식이 넓다. 죄송합니다. 아, 진짜 상대사 힘들어요. 남쪽 지방이 기후가 좋고. 머리로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입으로 외워야 돼요. 아니 이제 한 번. 죄송합니다. 감독님 정말 죄송해요. 한 번만 해보고 아니면은 제가 이번에 못한 밥 먹고. 죄송합니다. 네. 남쪽 지방이 기후가 좋고 농토가 넓어 곡식이 많이 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허나 수천 수마일리 떨어진 남쪽 지방에서 무슨 수로 곡식을 들여온단 말입니까? 아 잘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없다고. 미안하다, 전화야. 어떡해. 역병이다. 어렵게. 미안해. 어렵게 했는데. 죄송합니다. 내가 역병을 퍼뜨렸어. 죄송합니다. 내가 역병을 퍼뜨렸어. 미안해. 진짜 돌림병인가 봐요. 그가 돌아왔다. 웃음 바이러스 백일성. 아, 어머머. 오는 중이에요. 저 약방 문 닫고 왔어요. 설렁탕 한 그릇 먹으려다 수십만 원 손해봐요, 아버지. 우리 동네도 아니고 설렁탕 한 그릇 먹자고 차 타고 여기까지 왔다라면 사람들이 흉 봐요. 제 말자. 말자 씨, 마치 말자 맞아? 아니야. 어이, 해피타임 반가워요. 송 PD, 안 타? 에이, 가요. 고객님!
엄마. 여기 여기. 여기. 삼촌이 너무 웃겨서요. 아, 참 근데 여기 오다가 아이 할머니를 봤는데 그인 여길 왜 오셨다니? 엄마가 이 사람 눈꽃 만치도 마음에 안 드신다고. 아니 나도 다 그 이상했어. 아이 꼬인다 꼬여. 뭐 장소도 그렇고 영 어색하구나. 가야겠다. 갑시다. 네. 아니 저기 커피가 준비됐다는데? 우리 마시고 왔잖아요. 네. 다음에 기회를 봐서 술을 한잔하자. 응? 하. 커피 안 드세요? 아니 좀 마시고 왔대. 아, 그럼 쌍화차 드릴까요? 내 얼굴에 묽게 어떤 장면 추억하면서요. 오빠 왜 오빠예요? 죄송합니다. 현순의 아파트는 그럼 어떻게 처분하고? 아니요, 세를 내주기로 했어요. 팔아 없애는 거 올케가 너무 아깝다고 해서 전세 내주고 함께 살 집은 전세 얻는 걸로 정식 계약하자고요. 올케가 공짜로 사는 거 싫다고 전세금 저한테 준대요. 그래서 그거 주택 구입하는 데 보태겠다고 했더니 그러라고 하대요. 집 공동 명의로 해준다고요. 원장이? 네. 대체 어떻게? 어떻게? 잘하게 말했어. 감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새로운 웃음 바이러스 박태미. 26세 고등학교 영어 교수. 어떻게? 이랬다. 죄송해요. 다 다시 할게요. 26세 고등학교 영어. 큰일났다 이거. 영어. 그렇다면 A급 신부감 서 선생이 과연 애 딸인 이호남과 결혼을 할 건가? 의문이 드시죠? 너무 교태를 부렸나요?